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아, 좀 허전하시죠? 아, 원래 제가 이제 김준희 형과 필봉이가 함께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자, 우리 김준희 형이 지금 건강 상태가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지금 목이 상당히 많이 부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필봉이가 혼자 또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4월 28일 토요일, 4월 월말 경주를 맞이해서, 자, 김준희 형과 함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법을 추천을 드렸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필봉이 혼자 한다는 점에서 좀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김준희 형 빨리 그 건강이 회복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저와 함께 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필들 많이 좀 소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4월 그 월말 경주를 맞이한, 자, 토요 경주가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대혼전 경주죠. 뭐 뚜렷한 축이 없습니다. 부러질 만한 인기마들도 많고요. 또 부러질 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 경마는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이니까, 자, 중배당 고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봉이가 준비한 승부 경주 두 개 경주 준비됐는데요. 3경주와 7경주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3경주는 팬 여러분들에게 자 X파일 승부로, 그리고 7경주는 A급 승부로 두 개의 경주 준비해놨으니까 3경주, 7경주에서 제대로 된 승부로 자 배당 한번 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마련경주고요. 지금 14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재밌는 마필이 있죠. 7번 우승복. 자, 이 7번 마필 우승복이 요번 경주 필봉이가 볼 때는 뭐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우승복이 선행을 나갔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같이 선행을 나가서 엄청난 경합이 일어났고요. 또 이 경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내장산에게 덜미를 잡혔고 또 온수리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자, 이번에 박상우 기수에서 이하나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다. 자, 이번에는 승부 타이밍 맞습니다. 유마필 선행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반 발빠른 선행마가 많지 않습니다. 10번 미라클선이나 아니면 2번 거창하게가 조금 빠른데, 10번 미라클선은 선행 안 나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7번 우승복이 선행을 나가게 되면은, 자, 감량 2점 살려서 1400m라도 할지라도 충분히 한 바퀴 돈다. 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 1경주는 7번 우승복을 추로 놓고 때리기에 사실 불안불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뚜렷하게 지금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4번 실크 포리스트나 또 10번 미러클선, 거기에 뭐 9번 로열 갤러퍼, 또 13번 퍼펙트 폴리오, 5번 퍼펙트 특급, 이런 마필들이 지금 입사고 도전이 가능한 이런 편성 속에서는, 자, 편하게 선행을 나가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우승복을 근소하게나마 자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지금 뭐 이번 경주도 12마리 마필 나와 있지만 뚜렷한 충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아직 실전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죠. 자, 그 중심에는 1번 베스트 캐슬, 거기에 5번 비바라 슬램, 6번 노피오맨, 그리고 7번 수정같이, 9번 물안개, 10번 황금비율, 11번 스트롱게임.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그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전 경주의 그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10번 황금비율이 근소하게나마 능력상 앞서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이 10번 황금비율, 1200m 1분 14초 9면은 요번 경주 웬만하면 그냥 머리입니다. 엄마 웬만하면 대가리죠. 자, 10번 황금 비율이 직전만큼만 띄워주면 얘는 그냥 왔고요.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후차권에서도 문세영 기수의 물안개가 근소하게나마 앞서는 전력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 9번 물안개 기본 순발력이 있죠. 자, 선입전계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황금비율과 더불어서 동반입상 노려볼만 하고요. 자, 문제의 마필은 6번입니다. 오늘 6번 노피어맨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팔려주느냐,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경주거리 1200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번 경주 덜 팔립니다. 그런데 자,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띕니다만은 가장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은 6번 노피어맨이죠. 자, 6번 노피어맨이 선행을 받고 나갔을 때, 자, 이번 경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뒷심까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고 축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중구보, 강구보 길게 길게 끌어주면서 자, 지구력 보강에 만전을 기했던 6번 노피오맨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승부를 하기 위한 그 승부조교로 일관을 해왔기 때문에 6번 노피오맨에 대한 그 배당기 대치 자, 가져볼 만합니다. 10번 황금비율 뭐 충무라 선수에게 없고요. 9번 물안개와 더불어서 동반입상을 기대해볼 만한데 6번 노피오맨은 이번 경주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최고 요주의 복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경주. 자, 이번 3경주는 필봉이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승부경주 시간이죠. 자, 엑스파일로 보시는데요. 이번 3경주 배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 3경주 국산유권 1000m 경주입니다.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신예 마필들이죠. 또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미승리마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그 3경주를 엑스파일로 필봉이가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예 마필인데 엄청나게 말이 좋아요. 자, 이 마필이 어떻게 신예 마필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마필 완성도가 높은데, 마필들의 그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즉, 자, 주행자세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죠. 자, 주행자세도 안정이 돼 있고, 전진 뻗음이나 후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후지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스피드감이나 탄력감이 대단히 좋은데, 자, 이번 경주에 그러한 마필이 있는 바로 그 시네마 경주라서 엑스파일로 제가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1번 성신신화가 되겠죠. 지금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성신신화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데뷔전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부 자체가 세게 나오지 않았죠. 자, 승부를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자, 이 성신신화가 이번에는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돼 있는 가운데, 자, 승부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마필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만땅이에요, 심도. 그러면 1번 성신신화 같은 마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필봉이가 조교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조교 최우 최강 마필 성신신화를 이번 경주 엑스파일 마필로 자,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뭐 6번 신진타이거라든지 8번 과천맹주나 2번 탐나여걸 거기에 뭐 3번 센순이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을 것 같아요. 뭐 10번 일기일화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서 전개가 지금 안 나옵니다. 또 출출 공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뭐 세게 볼지 않겠지만은 자 2번 3번 6번 8번 이러한 마필들은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자 이렇게 상태 좋은 마필들 중에서 더더욱 이번 경주의 상태가 최상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자 웬만하면 이런 마필들이 승부를 제대로 때리면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지구력까지 보강이 상당히 많이 시켜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성신 최강 신화라는 조교 최강마에다 붙여서 한번 제대로 한방마권으로 때려서 자 배당에 상관없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저배당이 됐든 중배당이 됐든 고배당이 됐든 자 한방 제대로 딱 때렸을 때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돈이 됩니다. 자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고배당만 찾아서 먹으려고 고배당만 노리고 들어가면 자 먹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죠. 또 저배당이다 해서 저배당만 주구장창 노리고 들어가서 물론 저배당 경주 많이 맞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3경주에서는요 성신신화라는 조교 최강마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대로 제대로 된 한방으로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필봉이 엑스파일의 필살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성신신화 신영철 기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1번 성신신화를 놓고 인기 마필들 중에서 잘라낸 마필들 잘라내고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로다가 한 방으로 제대로 된 한구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마련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검증이 좀 필요한 이러한 상황인데 마필들의 그 능력을 놓고 보면 9번 굿모닝 피코와 12번 금화퀸 2두의 마필이 근소하게 앞서는 전력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 5번 스마트 브레인이 자, 이 9번과 12번에게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중에는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맡고 있는 9번 굿모닝 피크가 가장 유리하겠죠. 자, 이 8번 청룡산성이 좀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좀 뒤가 좀 부족한 뒤가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다 할지라도 굿모닝 피코가 넘어가는 순간 8번은
뭐 시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깔끔하게 지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마가 유리한 선행마 주로라 할지라도 뒤가 안 되는 마필들, 뒤가 받쳐주지 않는 선행마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8번 청룡산성 같은 마필들은 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고요. 마필 체격이 좀 왜소하기 때문에 작습니다. 망아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마필이 바로 4번 황금매지가 있는데 이 마필도 조교 때 걸으면 상당히 좋아요. 자 실전에서 그 능력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좀 팔릴 것 같습니다만은 얘는 앞선에 빨리 붙어주면 좋은데 자 요번 경주 앞선에 빨리 붙어주기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한 뒷심을 발휘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안 된다. 자 오히려 요번 경주는 9번, 12번, 5번 쪽에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지는데 자 필봉이는 9번 굿모닝 피코를 근소하게나마 자 배팅의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주 4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 국산 6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도 게이트가 꽉 찼네요. 14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사르카 문제의 마필 사르카 과연 사르카가 오늘은 입상에 성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사르카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인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근성 즉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 마필은요 초반 좀 세게 나오면은 뒤가 없고요 참았다가 타면 뒤가 좀 있는 마필인데 자 사르카 김철호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번 경주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자 직전 경주 대비해서 지금 만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2번 영원한 친구나 또는 8번 JS 러너 거기에 뭐 12번 천리기상 이런 마필들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3번 사르카가 자 선위권에서 곧게 따라오는 전개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기습으로 선행을 뽑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필봉이는 분명한 것은 13번 사르카 요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이번 5경주가 은근히 좀 까다롭고 자 사르카가 부러지는 순간 무조건 터졌죠. 왜냐 사르카 놓고 분명히 팔려요.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보면은 사르카가 최근에 3착 3착을 갖다 댔기 때문에 놓고 팔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경주 쏘는 마필이 있습니다. 5경주에 때리는 마필이 있어요. 마방에 승부가 세게 걸려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마필 쏘는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사르카 이 마필 놓고 때리는 이 마필을 안고 갈 것이냐 버리고 갈 것이냐는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5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인데 자 사르카가 부러지는 순간 무조건 터졌다. 자 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자 현장 승부를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네,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마련 경주. 자, 암말들 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라스트 러브가 능력상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부진마 이 똥말 경주 편성에서 그나마 마필의 능력상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11번 라스트 러브가 3착 승군에 걸려있는데 자, 3착 승군에 걸려있는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린다. 얘는 승부하면 대가리예요. 또 승부하기 위해서 요번에 문세영 기수를 한 번 더 기승을 시켰죠. 자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기승시켜서 승부 봤습니다만은 필봉이는 그때 당시에 라스트 러브를 세게 보지 않았습니다. 필봉이가 세게 봤던 마필 오뚜기처럼 아닙니까? 그래서 오뚜기처럼 놓고 A급으로 승부 경주를 때렸던 그러한 그 경주였는데 이번에 라스트 러브는 요번 경주는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1번 라스트 러브는 축으로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직전 경주보다 조교가 더 잘 돼 있죠. 훈련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문세영 기수가 계속 시켜오는 과정에서 이제 마필의 그 훈련의 성과가 보여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보다 걸음이 일취월장하게 늘고 있고 힘이 꽉꽉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11번 라스트 러브가 때리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라스트 러브의 후차권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에서 지금 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똥말들 편성 속에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7번 클린업 축제와 2번 온누리 플라자 이 2두의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승군전에 나와 있는 마필이지만 자 마필들의 그 신장세 지금 커나가는 이 성장세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마필 무시할 수 없어요. 2번 온누리 플라자도 무시할 수 없고 거기에
7번 클린업 축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7번 클린업 축제는 경주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지금 걸음이 좋아지고 있죠. 자, 직전 경주 우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더더욱 탄력감이 좋아지고 있는 7번 클린업 축제와 자 보여줄 걸음이 많이 남아있는 2번 온누리 프라자. 한 가지 단점이라면 마필 체격이 좀 왜소하다라는 점. 작죠? 400km가 갓 넘어가는 아주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조교 때의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발발에 같이 착착착착 나가는 그 스텝이 너무너무 좋은데 자, 이 2번 온누리 프라자 과연 승군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1300m를 뛰어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온누리 프라자가 현장에서까지도 마필 상태가 좋다라면 온누리 프라자까지 안고 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11번 라스트 러브의 7번 클린업 축제 한방마권으로 자 압축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있네요. 자 11번 라스트 러브의 선전 거기에 7번 클린업 축제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국산 육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죠. 자 A급 승부입니다. 자 이번 그 7경주는 오늘 토요일날 두 번째 승부 경주예요. 국산 육군 1400m 경주인데 자 1400이기 때문에 자 배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뒷심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그리고 1번 태급만세를 시작으로 해서 14번 헤비치까지 안 되는 마필들이 없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대혼전이다. 자 부진마 똥말 중에 상똥말들 간의 경주 편성인데 요런 경주 편성 만나기 쉽지들이 않은데요. 자 그래도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마필도 있고 또 마방에서 승부가 세게 걸려 있는 마필도 있고 필봉이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특별 관리마, 특 A급 관리마도 포함되어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팬 여러분들 골든삭스 지난주 11경주 A급 승부에서 토요일 날 골든삭스 들어왔습니다. 골든삭스를 쌍대가리까지 놓고 때렸어요. 필봉이가 골든삭스를 쌍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자 주력으로 한 방을 때리고 싶었던 영웅 이야기 문세영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됐죠. 그 바람에 자 필봉이가 고민을 하다가 영웅 이야기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때렸겠습니까? 다마스룰러예요. 3등 했습니다. 자 영웅 이야기가 대가리 치고 골든삭스가 2착하고 거기에 다마스룰러가 3착을 했는데 필봉이가 강력한 한방 원틀마권으로 때린 마권이 복승식이 118배 쌍승식은 280배입니다. 27 한방으로 때렸죠. 자 방어마권이 뭡니까? 쌍승식은 틀렸네요. 복승식 56.9배 방어마권으로 적중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지난 토요 경마였습니다. 자, X파일로 999마권 118배짜리를 깔끔한 단통으로 쌍복으로 때려라 한방 2번 7번 자 280배까지 쌍식포식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저를 믿고 배팅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번 7번 아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했던 그러한 그 다마스룰러의 영웅 저기 골든삭스였는데 이번에 제2의 골든삭스와 다마스룰러가 바로 2번 경주에 있습니다. 제2의 골든삭스가 있고요. 또 제2의 다마스룰러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배당이 터지는 거 999로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하 50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배당으로 노려야죠. 자 배당이 나오는데 배당 안 노리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배당 나올 땐 배당 노리고 저배당일 땐 저배당 노리고 찍어 먹을 때 찍어 먹고 그것이 바로 예상가 필봉이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자 이번 7경주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주 무조건 터졌다. 터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숨어있는 경주 7경주에서 자 지난주에 아쉽게 놓쳤던 280별짜리 280별짜리의 단통마권 하지만 방어로 맞췄던 56.9배보다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배당으로 이번 7경주 A급 승부로 팬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항구라를 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m 별정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8경주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 1번 국리로와 2번 어네스트 존 그리고 지금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5번 리얼플레이 이러한 마필들이 능력상 근소하게 앞서는 전력들이 아닌가 싶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해볼 수 있는 10번 위너 헌터나 또는
6번 애니위너, 12번 마카하이, 많은 바필들이 있어요. 자, 누가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자, 국리르,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최근에 국리르가 계속해서 국리르가 나올 때마다 필봉이가 잘랐습니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국리르 계속 잘랐죠? 그리고 국리르가 들어왔나요? 한 번도 못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리르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하고요. 또 이러한 약편성 속에서 자 이번 경주 대비한 그 조교 때의 모습에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자 훈련을 해오는 과정인데 엄청나게 국리르의 그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탄력감 엄청나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1번 국리르가 자 이 정도 편성에서 못 들어오면 얘는 진짜 똥말 중에 상똥말입니다. 여기선 들어와야죠. 자, 1번 국리르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후차권 싸움에서도 자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 중에는 2번 어네스트 존이 있는데 자, 이 2번 어네스트 존 이 마필이 지금 4군으로 승부를 한 이후에 자 승부다운 승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강자 틈에서 고전을 해오다가 오늘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어네스트 존이 이번 경주는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 도려야죠.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4군에 올라와서 어네스트 존이 고전을 해왔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어네스트 존이 국리르까지도 제압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번 국리르와 2번 어네스트 존 2두의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1700m에서 직전 경주 아시안 3차에 머물렀던 10번 위너 헌터가 비인기 마필이었죠. 자, 그때 당시에 인기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인기 꼴찌권에 있었던 위너 헌터가 승부를 해서 졌는데 그때 당시에 마코토 기수가 외곽을 돌면서 외곽 돌았던 그 외곽을 돌면서 그 거리적인 손실도 컸고 또 체력적인 소모가 컸기 때문에 아쉬운 3차기였는데 이번에 10번 위너 헌터가 한 타임 빨리 붙어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추입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위너 헌터가 이번에는 중위권 추입이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된다. 그래서 10번 위너 헌터까지 배팅권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 요주의 복병이 숨어 있는데 바로 7번 미미의 딸. 자, 이 마필이 최고 요주의 복병입니다. 미미의 딸은 기억들 나실 거예요. 필봉이가 리빙 TV에 있을 때 미미의 딸 강력하게 때려드리면서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외에도 미미의 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적중이 나오면서 미미의 딸이 지금까지 딱 두 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리빙에 있을 때 한 번 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999로 들어올 때 한 번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999 들어올 때 미미의 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미미의 딸 안 볼 때 문정균 기수가 미미의 딸 이번에 기승해고 됩니다. 자. 999 막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미의 딸 때리면 또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죠. 48조 특유의 그 조교 패턴이 있죠. 자 수용조교 무지무지하게 시킵니다. 이번에도 7번 미미의 딸이 물론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조교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그 조교 기간 동안에 지구력 보강, 뒷심 보강 거기에 수용조교까지 병행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체력을 끌어올려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미미의 딸이 경주거리가 1700이지만 이번 경주는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에서 9번 프로모니가 뭐 선행을 기습선행 내빼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미의 딸이 자 이번 경주는 편하게 앞장을 깔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다는 점이 미미의 딸에게는 더더욱 유리해졌죠. 자 1700m 선행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입으로 따라가도 돼요. 그만큼 뒷심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7번 미미의 딸. 요번 경주 또 들어오면 또 999입니다. 자, 7번 미미의 딸까지 관심권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국경주. 국산 3군 1800m 별정 경주고요. 요번 경주는 1번 브리프 드림, 그리고 2번 선두력, 거기에 7번 보르추, 8번 익사이팅 러너. 요런 마필들이 입상권 도전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4번 배불타임이 배당이 나오면 조금 더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 진짜 큰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11번 광복빛에서 큰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광복빛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고요. 자, 승군전에 만난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이 순간 캐러다인 세븐틴나이너 평창의 아침 무지무지하게 강한 강편성에서 자 광복빛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볼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와 비교를 하면은 상대가
한 두 수는 약해진 것 같아요. 자, 국산상구 중하위권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광복빛이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터지면 이번에도 광복빛이 터진다. 자, 하지만 인기권 세력 중에서는 1번, 2번, 7번, 8번 요 4주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네요. 자, 인기마 중에서 가장 불안한 마필은 7번 보르슈가 있죠. 지금 구조 지용훈 마방에서 2두의 마필을 끊어놓고 있는데, 자, 14번 배틀빙고와 7번 보르추 2두의 마필 중에 이번 경주 이 7번 보르추가 상당히 많은 인기 얻습니다. 왜냐? 최근에 4번의 경주에서 우승 3번, 준우승 1번 아닙니까? 자, 그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죠. 하지만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이게 1400도 아니에요. 1700도 아닙니다. 보르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할지라도 이번 경주는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르추가 부러지는 순간 또 한 번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두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2군 1900m 핸디캡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죠. 2번 천운, 그리고 3번 덴랜드, 5번 슈트인, 그리고 6번 앱솔루트, 거기에 4번 샤프컨셉과 9번 강철도령, 한 6두 정도가 입상코 도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닌가 싶어지죠. 자, 이번 경주에 가만히 그 편성을 놓고 보면은 이 KRA컵 마일 경주에 출전을 해서, 자,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던 2번 천운이 이번에는 감량 2점이 너무 늦었네요. 자, 3km의 감량 2점에, 자, 게이트까지 2번 게이트라면 더더욱 좋아져 있죠. 더군다나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단독 선행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00도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뺑뺑 돌고 있는 마필이 천운인데,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비록 1900으로 늘었다 할지라도, 자, 2번 천운이 선행 나가는 순간 얘는 버티기 가능하다. 그래서 2번 천운은 노려야 돼요. 자, 또 노릴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 있습니까? 5번 슈트인, 당연히 노려야 되겠죠. 전덕용 기수가 직전 경주에 슈트인 갖고 한번 자빠졌습니다. 자,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고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5번 슈트인이 게이트까지 안쪽으로 올라서면서 전개가 좋아져 있죠. 자, 56.5kg의 부담 중량이면은 해볼만해요. 5번 슈트인도 선입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고요.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뛰어줍니다. 힘으로 뛰는 마필들, 힘이 좋고 전개가 좋아져 있는 마필들은 이번 경주 5번 슈트인이 가장 안정적이다. 필봉인은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 슈트인과 더불어서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유력한 마필은 3번 덴랜드가 되겠죠. 자, 이 3번 덴랜드가 최범인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최범인 기수가 승부했습니다. 자, 승부했지만 요 마필이 아쉽게 3차에 머물고 말았어요. 자, 내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추입으로 승부 타이밍을 잡아봤는데 아쉬운 3차. 자, 요번에 이 3번 덴랜드가, 자, 직전 경주처럼 진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3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자, 한타임 빨리 나와야 되겠죠. 한타임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필이 안쪽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은 안쪽에 갇히면 위험해요. 자, 하지만 덴랜드, 자, 오늘은 안쪽에서 따라오다가 분명한 것은 천운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에 덴랜드가, 자, 마지막 직선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미 선두권에 붙어버리면, 그것도 안쪽에서 말고 외곽으로 좀 틀어서, 자, 좀 붙어버리면은, 자, 이거 덴랜드 5번 슈트인과 더불어서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 6번 앱솔루트도, 자, 지금 이번 편을 문세영 기수가 무섭죠. 자, 문세영 기수 직전 경주가 같이 뛰었던 야전사령부나 썬베스트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빠른 레이스에서 앱솔루트가 나름대로 선두권에 붙어서 열심히 쫓아가 봤지만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마필이 바로 6번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분명한 것은 선행경합 안 펼칩니다. 자, 붙잡고 곱게 심한 배하면서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승부 타이밍 잡아가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6번 앱솔루트를, 자, 배팅권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2번 천운과 5번 슈트인, 거기에 3번 덴랜드, 6번 앱솔루트까지 아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 자, 필봉이가 볼 때는 6번 앱솔루트가 자력 입상하려면은 2번 천운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고요. 오히려 2번 천운이 선행을 나가서
해서 감량 이점 살려서 버티기를 노린다면은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 천운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해도 무난하다고 판단이 돼요. 이번 천운을 배팅의 축으로 뭐 5번, 3번, 3번, 5번. 자, 이 두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배팅 전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11경주 국혼합 2군 2000m 핸디캡 방식입니다. 12대 마필이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는 2번 브리트레인 그리고 12번 브리트레인과 2번 런웨이, 1번 브라보 군단, 4번 진두봉, 거기에 7번 포르투나타, 8번 아이라더비러키나, 9번 필두. 한 7, 8마리 정도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할 정도로 마필 상태들이 좋죠. 자, 이렇게 상태가 좋은 마필들 중에서 또 축을 찾아야 되는데, 자, 12번 브이트레인이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가 승부했는데 졌습니다. 이번에 12번 브이트레인 한 번 더 때려볼 준비가 끝나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자, 게이트가 지금 외곽인데 요 마필이 가끔 가다가 늦발하는 악벽이 있어요. 늦발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브이트레인이 이번 경주에도 또 한 번 늦발을 하면, 자, 그때는 정말 대책이 안 쓰죠. 하지만 이번 런웨이와 20초 배대선 조교사, 거기에 박태종 기수와 장추열 기수, 자, 뭔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49조에서 12번과 7번 이두의 마필이 나와 있고, 9조 지영훈 마방에서 또 8번 아이라더비 넣기가 나와 있다라면은 무조건 이번 경주는 연대가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12번 브이트레인이 머리 팔려놓고 빠지는 순간 또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죠. 왜냐, 연대가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조에서 때리게 되면은 아이라 더비 럭키를 갖고, 자, 승부를 해서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번 경주 아차 잘못하면은요 브이트레인 또 안 갈 수 있어요. 자, 승부 안 하면 그만입니다. 포르투나타 안 가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라 더비 럭키가 때려먹으면 어떤 마필가 들어오겠습니까? 무조건 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경주가. 그러면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브라보 군단이나 런웨이, 진두봉 뭐 이런 마필들하고 엮여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짭짤한 그런 배당이 나오겠죠. 자, 이번 11경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경주는 마방의 승부 의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한 것은 8번 아이라 더비 럭키가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라 더비 럭키가 승부를 해버리면은 49조에서 나와 있는 두 마리 마필이 안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배대선 조교사 마방에 있는 런웨이가 승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2번, 8번 쪽으로 한번 배당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12경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국산 4번 1400m 경주인데요. 요번 경주는 1번 리슨트 하이는 뭐 충분히 맞죠? 자, 복승률 100%. 자, 직전 경주 승군전에 출전했던 리슨트 하이와 도도공주가 반짝이를 팔리고 있는데, 리슨트 하이가 머리 팔렸습니다만은 필봉이는 리슨트 하이는 축이 아니다, 도도공주가 대가리다, 도도공주의 리스트 하이, 강력한 한방막권, 깔끔한 한방막권, 거기에 X파일까지 붙여서 삼복승식 한방막권,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복식, 쌍식, 삼복식 다 때려먹었던 마필이 리스트 하이인데, 다시 한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 1번 리스트 하이 이번 경주 6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데 편성이 너무나 허접하죠? 그러면 얘는 그냥 왔습니다. 자, 얘 놓고 죽어야 돼요. 리스트 하이 놓고 죽어도 죽어이죠. 자, 후차권에서도 되는 마필 3번 말로 없는 5번 강선, 그리고 여기서 8번 유유자승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죠. 왜냐, 1400에 상당히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필봉이는요 요번 경주에, 자, 8번 유유자승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은 바로 다름 아닌 6번 천둥번쩍과 11번 레이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카 선행 나가도 되지만 선입으로 따라가도 됩니다. 선행마가 많아요. 안쪽 게이트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말들이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11번 레이카가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한 선행 나갈 필요 없죠. 선입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선입으로 따라가면 11번 레이카 얘 한 발 나오죠. 그러면 제가 볼 땐 뭐 리스트 하이에 레이카 동반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번 천둥번 쪽도 이런 편성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얘도
정말 취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6번 천둥번쩍 같은 마필들이 바로 고배당과 직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마지막 그 4월 월말 경주, 자, 마지막 그 경주까지 모든 예산이 끝났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필봉이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잡소리 없이 그냥 쭉 진행하고 말았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그 경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필봉이와 함께 현장에서 또 그 배팅에 임해 주신다면은 오늘 토요일 경마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 그리고 안테나를 좀 높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고배당이 됐든 저배당이 됐든 중배당이 됐든 많이 맞춰서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높은 많은 환수로 보답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토요일 경마 팬 여러분들 모두 다 건승하시고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